좋아요, 구독!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반도체 업황과 관련된 이야기 저희가 이야기를 좀 나누어 봤는데 어제 우리 증시 안에서 좀 단연 좀 돋보였던 업종을 꼽으라면 IT 업종이었습니다. 이렇게 순환매가 지속되는 장 속에서 저희가 체크포인트 정리해 주신다고요? 네. 네, 시장이 반등이 나오고 순환매가 가는 업종으로 한번 돈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그 IT 업종 같은 경우에 순환매가 나타나면 지수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다시 레벨업을 하려고 하면 또 한번 순환매가 나타나는 시장이 필요합니다. 즉 여기에서는 시가총액에서 30%대를 차지하고 있는 대형 IT, 그다음에 자동차, 코스닥 같은 경우는 2차전지 소재, 제약 바이오 이쪽 꾼이 상승을 해야 하는데요. 지금 어제 같은 경우가 대형 IT 업종 같은 경우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반등이 나타났고 반면에 코스닥 기준으로는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음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즉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이 지수 대비해서 개별 종목 같은 경우는 부진했다는 점을 알 수가 있겠고요. 여기와 연결해서 업종 내에서도 종목이 차별화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점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제약바이오 군에서도 강한 종목 같은 경우는 강하고 상대적으로 약한 종목 같은 경우는 약한, 그렇게 업종 내에서도 주가가 갈리는 현상이 각 업종에서도 볼 수가 있었고요. 대형 IT 쪽도 반등은 하는데 여기에서 그 소켓과 관련된 종목들, 즉 뭐 리노공업, TSE, ISC, 일항공 같은 경우도 시총 상위에 있는 리노공업은 시장 대비해서 강했던 반면에 나머지 뭐 ISC, TSE 이런 종목들은 시장 대비해서 크게 강하지 않은 흐름이었습니다. 즉 종목 같은 경우를 시장에서 최근의 시세가 강한 종목이 연속성 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그러한 종목들을 추려서 접근하는 게 뭐 요즘 시장에 대한 대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그런 관점에서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특징적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박셀 바이오입니다. 제약 바이오와 관련된 기업 같은 경우는 크게 코너를 통해서 말씀드리지는 않았었는데 오늘 추가로 한 종목을 말씀드리게 되었고요. 일단 제약바이오 군 같은 경우는 뭐 학회와 관련된 일정을 앞두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임상과 관련된 데이터 발표를 앞두고 있다거나 최종적인 임상 결과 아니면은 기술 수출에 대한 부분 이러한 부분이 나오기 이전에 기대감 같은 경우로 주가가 상승을 하는 경향이 있고요. 이 상승 이후에 실제적으로 이와 같은 데이터라든지 또는 기술 수출이 나오고 나면은 주가는 변동성이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고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간동맥 주입과 관련된 화학요법을 통해서 간암과 관련된 임상의 일상 결과 논문을 기존에 게재를 했었고 여기에서 완전관에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다 나아지는 부분도 관찰이 되었다 보니까 그때 주가 같은 경우가 한 차례 레벨업이 되었다가 제약바이오가 좋지 않으면서 조정이 나왔었고요. 하반기 기준으로 해서 이 부분과 관련된 EA 임상에 대한 중간 결과가 발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5월 기준으로 해서 10번째 환자를 등록 완료가 되었었고 내년 중반 같은 경우는 이 하반기의 결과에 따라서 이제 추가적인 임상 진행, 그다음에 기술 수출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크게 이게 기술에 대한 부분을 다루기보다는 볼 수 있는 포인트를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말씀드린 포인트 같은 경우는 임상에 대해서 일상에 대한 결과가 완전관회가 나타났고 데이터가 좋았기 때문에 이상에 대한 데이터 같은 경우도 좋을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최근에 주가 같은 경우가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제약 바이오 군
시장에서도 주가가 하락상승이 차별화되는 상황에서 대표적인 상승 종목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결론이겠습니다. 이러한 흐름의 가격 형성이 나타나고 추세적인 흐름상에서 장중의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한 차례 더 주가의 레벨업이 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가격적으로는 시가 수준에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박살바이오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 제약 바이오 관련돼서도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업종 내에서도 차별화가 가능한 점 그리고 가격 접근 같은 경우도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렸으니까요. 이런 업종별 차별화 그리고 종목별 차별화가 일어나는 장 속에서 이런 종목들도 특징적인 종목으로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시즌이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시장에서 또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있다고요? 네, 실적 시즌이 마무리되고 나서는 시장의 흐름이 좀 바뀔 수도 있고 그 흐름이 하반기까지는 연속될 수 있기에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고요. 시장의 특징이 실적 대비해서 주가 변동성이 큰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막바지로 갈수록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점을 볼 수가 있었고요. 개별 기업 같은 경우 특히 실적 발표 이후에는 실적에 따라서 좀 변동성이 커지는 점, 그 점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 2분기 그다음에 하반기 예상이 대입해서 지금의 주가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까지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린 부분인데 지금 분기의 실적 같은 경우가 연속해서 나타나는지 그 여부까지 최종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고 어제 구체적으로 실적을 발표를 한 업종이 엔터 업종, SMJIP 같은 경우 실적 발표를 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SM 같은 경우는 예상치 대비해서는 크게 뛰어나지 않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주가 같은 경우는 장 막판에 두 기업 다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이러한 모습처럼 하반기에 대해서 실제로 기대감이 이제 반영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빠져 있을 때 올라오거나 아니면 먼저 선행해서 상승하는 그런 현상을 저희가 체크를 하고 이제 조금 하반기에 이익 대비해서 좀 덜 오른 종목들을 체크해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을 특징적으로 볼까요? 네, 종목은 인크로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주가 같은 경우는 많이 하락을 해 있습니다. 차트 같은 경우도 금리 인상기 같은 경우 광고 집행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이 줄어들다 보니 본업에서 일단은 실적의 부진이 1분기에 나타났었고 2분기 같은 경우는 일부 예상치 대비해서 하회를 하는 실적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3분기 같은 경우 작년의 데이터가 3분기 기준으로 최대치의 실적을 발표했음에 따라서 이번 3분기 같은 경우도 실적이 긍정적이라고 하면은 주가가 빠져있는 상황에서 이제 시장의 관심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실적 같은 경우가 올해 예상이기에 한 150억 원 수준입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2,196억 원 수준인데요. 기존에 봤던 밸류에이션을 대입을 해본다고 하면 시가총액이 한 3,000억 원 정도까지는 상승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한 30% 이상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데 지금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3분기에 따라서 미리 반응을 하기보다 주가가 빠른 반응보다는 단계적으로 한 단계씩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 국면에서 박셀바이오랑은 조금 다르게 분할로 해서 현재가 기준으로 접근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가격적인 접근은 박셀바이오와 같이 시가 수준에서 접근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신 조금 모아간다는 생각으로 인크로스 같은 경우는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